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특히 그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성인병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 또 그 외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 비만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비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하고 또한 약도 들고 하지만은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금방 줄기는 했는데 또 금방 또 요요 현상으로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나서 고민을 가지고 상담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사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참 섭섭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본인도 모르게 냉장고를 열고 무엇인가 이렇게 들고 싶어 하는 뭐 바나나도 있고 뭐 귤도 있고 또 초콜릿 이러한 것들을 특히 그 많은 음식 중에서도 주로 단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뭔가 걱정이 있을 때 이 먹는 것에 특히 그 당이 포도당이 많은 음식에 사람들이 많이 땡길까? 이런 그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은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우리의 뇌 속에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이렇게 영소순치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기분 좋은 호르몬을 생성하게끔 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되려면은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수 아미노산인 그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그것이 나중에 뇌 속에서 뇌세포 속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또 이것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송과선 호르몬,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호르몬으로 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의 몸속엔 절대 필요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도 이러한 호르몬이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미노산은 그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은 주로 가금류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또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에 그 카제인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속에는 이 트립토판이 많이 섭취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올 때 그 자기 전에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그 우유를 먹고 이렇게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것이 바로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주로 당이라고 하는 좀단 것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입이 땡기는가? 트립토판은 사실은 당이 아니죠. 아미노산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것이 이 당, 포도당, 주로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빵이나 과자나 이러한 또이 초콜릿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인슐린이 분비됨으로 인하여서 그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세로톤이라고 하는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울적하면은 그 초콜릿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에 손이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섭취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유를 마시라. 또 자기 전에 잠이 잘안 오는 경우에는 우유를 마시면은 그것이 세로토닌이 또한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잠을 잘올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그럴 때꼭 우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들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잠이 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제인 것이 뭐냐 하면 염려라는 것인데 이 염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두려움과 어떠한 그 불안과 이런 것에 오는 감정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오고 내일 이게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 내일 혹시 내 자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내일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이러한 불안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염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우유 한잔 마신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잠깐 기분 전환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면은 참으로 흥분 호르몬, 노아드레날린, 이 코티솔 이러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급박스럽게 어떠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노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 노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찌게 되고 얼굴이 붓게 되고 또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참으로 많은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오늘 하라 이거 오늘.
내일 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할 거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의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의 번역을 보게 되면 to care, 예? 그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염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원어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말라. 오늘 해야 할 일, 그건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는 다 이건 주께 맡겨. 이렇게 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열매가, 성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돌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캐야 한다는 거예요, 캐야. 그러나, 이게 근심이라는 것은 조금,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근심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은 헬라어 원어로 타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라소라는 그 말은 마음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근심이에요. 근심. 타라소.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해서 일을 이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이루려면 그 일을 집중적으로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그 염려를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성취하는 데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의 원어인 이 메림나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그 메리조와 노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메리조라는 말은 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노스란 말은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메림나오라고 하는 염려의 원에는 생각이 갈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to care, 아주 돌본다,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그 원어의 뜻은 생각이 갈라져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염려란 그 단어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쟤는 틀림없어. 뭐 쟤는 그냥 아무렇게나 놔둬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은 그 염려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혹시 이게 얘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얘가 또 이상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생각이 갈라지긴 하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하는 자는 부지런한 자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이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일 것을 미리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간이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초속 25km의 속도로 이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내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는 세 가지의 걸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저하면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화살처럼 지나가요. 오늘은 아주 총알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과거는 정지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정지. 이것이 바로 시간의 걸음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또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냐 하면은, 아유, 내일 뭐,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뭐, 오늘 그저 즐기고 그냥 놀자, 뭐, 응? 그렇게 해서 인생 뭐 내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하루 일당 번거 그냥 가서 그냥 진탕 다 써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많이 봤다 이게.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삶을 살라 이게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노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대책과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오늘 충실하게 잘 수행할 때에 미래에 대한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괴롭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괴로운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돼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이 괴롭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니.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마치고 누울 때 사실 이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불을 완전히 머리까지 덮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오늘을 마감하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정말 감사히 최선을 다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것 염려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꽉차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오늘 할 일에 모든 것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 내일 내가 눈을 뜰때 참으로 주님을 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이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내 육체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삶이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평창올림픽 이제 곧 시작합니다만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연단, 지옥훈련하자, 지옥훈련. 뭐 때문에요? 내일의 메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땀을 흘리고 열심을 가지고 나를 연단시키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러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 그저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면은 그것이 그냥 최고인 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기쁨이 상실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곳간에 은행에 천만금을 넣어놓고 있어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 영적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어요. 힘이 드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쳐.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웃으면은 암도 뭐 치유가 된대요. 이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서로 하하하. 이 웃음요. 억지 웃음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면역 세포가 막 올라가고 뭐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무슨 뭐 집회에 가면은 막뭐 신학의 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낄낄낄 허허 웃고 이게 무슨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신학의 영이라는 것은 그런 억지 웃음을 내는 게 신학의 영이 아니란 얘기야. 그건 자칫 잘못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응? 웃지 않아야 될 것에 웃어보세요. 억지로 자꾸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지하는 뇌의 전두엽에서 아니 이건 웃어야 될 일이 아닌데 웃어야 하네 이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요, 훈련이. 그러면 진짜 아니 장례식에 갔는데. 웃음을 참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이게 바로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감정은 이 뇌라고 하는 그러한 이성을 통해서, 전두엽을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이 뇌에서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웃지 말아야 될 곳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응? 울어야 할 곳에 울어야 하고, 남들이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의 장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억제하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성이 또렷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둠의 영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무속인 무당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정신을 이렇게 그냥 몸을 그냥 흔들고 그냥 혼이 빠졌을 때 그때 접신을 하고 점을 치고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와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진정으로 희락의 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의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천상의 기쁨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개그 풀어보고 낄낄 웃고 이런 것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길을 곧게 살펴서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서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에 대한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그 말은 캐스트라는 거예요. 이 던지다는 거예요. 마치 야구의 그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 볼을 쫙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타자가 그 볼을 치지 못하게끔 그 변화기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지는 것은 바로 이 마귀를 완전하게 이게 아웃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뭐 무슨 염려를 던져버려. 예수님 하실 일도 많은데. 이 건방진 태도 아닌가? 염려는 내가 해야지. 왜 예수님께 염려를 맡겨? 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방직 공장에 가면은 이 실타래가 종종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절대 얽힌 실타래를 스스로 풀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 여공이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자기 손으로 이걸 실타래를 풀라고 하다가 이더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장이 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얘기를 해야지. 왜 스스로 이걸 풀라고 해? 공장장이 와서 전문가 아니에요, 그 푸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염려가 있을 때그 염려의 그 엉킨 실타래를, 그 문제의 실타래를 자기가 풀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고, 뭐 힘이 있고,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손을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염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참으로 사람에게 뭐, 얘기를 하면, 아이, 그까짓 거 내가 해결해 주지. 뭐, 이런 경우. 나중에 보면 이게 더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너의 염려가 있느냐? 다 내게 맡기라. 이게.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죽게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바로 최선의 염려를 치유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 항해를 할 때 배가 있지 않죠?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항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방주에 다 칸을 만들라고 했어요.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들어갈 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칸 안에는 다 역청을 받는, 역청을. 그래서 만약에 그 배가 어떤 거에 부딪혀가지고 한 곳이 침수된다고 할지라도 그곳만 침수되지 다른 방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런 군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 때도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어뢰를 맞으면은 일부가 파괴되면 즉시 다 잠그잖아요. 밀폐시키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셨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밖에 없는데 어제의 이러한 염려가 오늘 미치지 못하게끔 역청을 치며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방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늘의 방을 우리는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된다. 오직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특별하신 돌보심이 바로 염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 시제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고 충실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오늘 염려할 것을 염려하면서 돌보면서 집중한다면 우리는 항상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거의 95%야, 95%. 내 노후가 이렇게 하다가 참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 가정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오늘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라 이거예요. 오늘.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건 생각하지 않고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식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7절 이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그 제자에 많은 무리가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의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드로아 시안에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각색 질병도 걸려 있고 뭐 우울증과 염려병도 있을 것이고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다 고침을 받았다.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았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나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의 문제, 염려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불안과 초조로 인한 불면증의 문제를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은 염려는 사라지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색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도록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레지던트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 레지던트라는 그 말이 왜 레지던트입니까? 병원에 24시간 거주하는 의사다.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뭐 수련이고 뭐 이런 차원이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의사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크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예정하시는 치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또 말씀 들을 때 정말 병도 고침받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손이 가게끔 돼 있어요, 아픈 곳에.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이 가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이 가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보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클 뿐이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해외에 그 가서 선교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나갔어. 그러면서 한 50대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 끝난 후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아픈 곳이 열 곳도 많고 손이 열 개가 있어야 더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아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울면서 있었다 이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더니 그 아픈 곳에 다 손이 만져지더라.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거뜬해지고 아픈 곳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손을 얹을 때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여러분의 아픈 처소를 만지실 때 놀라운 각색 질병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아픈 모든 처소를 고치시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